자, 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지게차를 상차해주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영상이 너무 짧은 관계로다가 세 가지 시선에서 지게차를 상차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톤 지게차가 하나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하차라고 온 것 같은데 왜 도대체 날 불렀을까요? 어쨌든 첫 번째 영상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곧 운전자의 시점이죠. 현대 3톤은 마지막에 또 보여드릴게요. 상차할 지게차는 두산 2.5톤인지 3톤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2.5톤 같아요. 보통 3톤 지게차가 5톤이 좀 넘게 나가는데 요거는 4.5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4.5톤이면 상당한 중량물이죠. 덧발 빼고 원발로 들든지 아니면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게발이 살짝 들어보니까 별 무리 없이 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 지게차 3톤 지게차는 마지막 후반부에 영상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화물차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지게차 작업하기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지게발을 깊숙이 집어넣기 때문에 저 화물차 뒷문도 따줘야 돼요. 저쪽 건너편 문이요. 블랙박스 영상은 중간에 끊어졌어요.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무사히 화물차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블랙박스 영상은 대충 이렇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포크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크캠으로 시마학습 들어가겠습니다. 포크캠은 딱 지게발의 그 높이에 있고 장착되어 있어요. 이대로 들어보니 약간 왼쪽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지게발을 왼쪽 발을 왼쪽으로 보내고 약간 센터를 왼쪽으로 잡습니다. 어휴, 제 지게차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 영업용 차량들은 막 좁은 데서 일하고 막 별일 다 당하다 보니까 뒷공무니가 다 까져버렸어요.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막 실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달려오시네요. 이 지게차가 아니랍니다. 완전히 쌍둥이 지게차예요. 근데 번호판도 딱 끝에 한 자리 틀릴 뿐이죠. 옆구리나 꽁무니에다가 커다랗게 번호를 하나씩 매겨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똑같은 지게차입니다. 번호도 한 끗 차이에요. 이게 더 깨끗해 보이는데요?
무게가 무거워서 지게차가 적재한 높이까지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게차 리프트가 왜 적재한 높이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갈까요? 우리 지게차에는 그 유압을 조절해주는 밸브가 달려 있는데 그 정량 이상 들리려고 하면은 압이 약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4.5톤짜리 물건을 들었는데 이걸 높이 들게 되면 무게중심이 바뀌어서 앞으로 꼬라박을 수 있잖아요. 즉 4.5톤, 4.5톤만 들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압을 잔뜩 올려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들 물건이면은 5톤이나 7톤 부르면 되잖아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뭐 큰 차 불러드려야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압 조정을 위해서 저는 안 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마스트캠으로 이어집니다. 마스트캠은 지게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요거 작은 지게차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그 장비에 욕심내면 안 되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현대 3톤 지게차 영상 조금 나옵니다. 사진하고요. 그것만 보고 싶으시면 얼른 넘겨보세요. 그러나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고 마지막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뭐 그렇게 가뿐하진 않아도 들만해요. 이곳처럼 지게차 작업하기 유리한 곳이 없잖아요. 뭐 넘어질 일도 없고 언덕도 없고 비탈도 없고 또 장소도 넓고요. 자,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5톤 가고입니다. 가고맨도 있고 크락션 TV도 있고 트럭커 김씨도 있고 로드 달마 TV님도 있고 믹서 트럭 하는 독고다이님도 있고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하시네. 유튜버를 화물차 하시는 분도 많지만 굴삭기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또 지게차는 또 몇 분 있어요. 대부분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부분 아는 분들이거든요. 아, 물론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 전에 인스타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 지게차 사장님도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유튜브 하면서 좋은 점이 소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 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나라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지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화물차 어느 부분에 지게차를 얹을까를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화물차 사장님하고요.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치우쳐 실어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실어놓고 위에서 지게차를 타고선 뒤로 운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어 볼까요? 본격적으로요. 막 실으려는 판에 다른 지게차가 들어옵니다. 잘못 실어줬으면은 뭐 저만 또 좋을 뻔했죠.
지게차 두 대가 워낙에 똑같아요. 다 똑같고 넘버판만 딱 한 글자 틀려요. 마지막 글자가. 하긴 같은 공장에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가지고 싶은 지게차 1순위입니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무게도 똑같고 뭐 아까랑 똑같이 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시선으로 이 영상을 보니까 오늘 지게차를 벌써 세 대째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거? 반대쪽 문 따고 중간 바 따고 지게차가 압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러 압을 올리는 밸브가 있는데 저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5cm만 더 올라가도 되는데 압이 절대 안 올라가요. 뭐 악셀에서 방방거리면 뭐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압을 좀 올려야 될까봐요. 유압이 안 들릴 정도면은 중량 오반데 이렇게 작업하는 건 뭐 차라리 피하는 게 낫잖아요. 이 지게차가 지금 신차 산 지 한 4-5년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유압을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그 유압도 안전에 맞춰서 나온 차량일 텐데 임의적으로 유압을 올려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량 오버될 때는 그냥 내려놓고 큰 차 불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차 구입하고 지금 4-5년 만에 처음 이 압이 부족했었거든요. 요거 한번 쓰려고 그 압을 올려갖고 무리하게 쓸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압이 세지면은 그 이음 밸브 같은 곳이 좀 무리가 갈 것 같아요. 2차 전에 쓰던 그 노랭이 4.5톤 두산지게차도 딱 한번 압이 딸리는 건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차를 한 10년 정도 탔는데 압력이 부족한 적이 딱 한번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 한번 쓰기 위해서 압력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뭐 어차피 압력을 올리고 내리는 건 다 개인의 취향이겠죠 뭐. 저는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이번에 신형 현대 3톤 지게차입니다. 뒷문짝이 뒤에까지 완전히 제껴져갖고 정비하기는 편리해 보이죠? 그 영상도 조금 보시겠습니다. 그냥 새 장비 보면 다 갖고 싶어요. 아, 이것도 갖고 싶습니다. 질러요, 막 질러. 제가 느끼는 거로는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건 현대 지게차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화물차도 주로 봉고 타다가 나중에 포터가 나왔을 때 그 편의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그룹이다 보니까 지게차도 그 편의성 같은 건 참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 신차를 구입한다면은 주로 영업용은 현대 아니면 두산 지게차 아닙니까? 뭐 어느 걸 결정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말 결정하려면은 결정장애 생길 것 같아요. 킨텍스에서 하는 건설 장비 그 전시장을 가봐도 정말 다 좋아요. 다 사고 싶어요. 가장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앞으로는 그 AS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느 회사가 더 AS를 잘하고 부품값이 싸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 덧붙이자면 정비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게차가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요거 3톤 지게차 이거 캐빈 참잘 만들었네요. 뒷문짝 뒤에 유리까지 다 제껴져 버리니까 정비할 때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두산도 요즘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오나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집에 얼마 전에 하나 샀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오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나중에 댓글로 한번 달아 드리겠습니다. 저거 캡이나 아주 저거 물건이네요. 물건 저거 열고 본네트 제끼면은 무슨 작업이든지 할 때 편리할 것 같아요. 가령 배터리를 교환한다던가 필터를 하나 교환할 때도 저거 참 편리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세차 보니까 그냥 지름신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막 가지고 싶어요. 저거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눈에서 레이저 나옵니다. 이거 저거 갖고 싶어서 하나 이거 사고 싶네요. 지금만으로 욕심은 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